예. 투잡 개념으로 시작한 건강식품 경험. 처음 만났을 때 시작 멘트, 마음을 여는 방법, 스피치 자신감, 발표 자신감, 여러 사람과 대화 중에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강식품을 영업을 하거나 방판이든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처음에 무리하게 이제 막 푸시를 하는 걸 가르쳐요.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냐면 이제 개척을 하려고 가다가 포기하죠. 개척이 안 되니까. 개척을 하라고 막 그래요. 잘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개척하라고 보내요. 막 그냥 막 가서 막 얘기를 해요. 그러다가 거절당하잖아.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걸 알면 어디로 가 이제? 이제 지인한테 가는 거예요. 그 지인을 싹 이렇게 억지로 이제 막 강매를 해갖고 이렇게 해. 예. 그런 다음에 이제 지인 다 떨어지면 이제 그만두는 거야.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일까 이득일까? 이득이야. 그래도 이득이야.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이제 오래 가는데 오래 기다려주지 않거든요. 회사 입장에선 이 사람들을 길게 키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. 빨리 매출을 올려야 돼. 그건 어쩔 수 없어. 회사 입장은. 그래서 계속 증원을 하는 거야. 리크루팅을.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그래도 기본 매출을 하거든. 그리고 떨어져 나가도 그 파고만큼은 좋은 건 아닌데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해요.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? 시키는 대로 해야 돼? 안 해야 돼? 제 페이스대로. 그렇죠. 이걸 그냥 6개월 하고 그만둘 거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. 근데 주변에 막 떨어져 나가서 보이잖아요. 정착률이 긴 회사 다니는 게 맞고요. 정착률이 짧다 하더라도 내가 오래 다닐 거라고 마음먹었으면 옮길 필요 없이 거기서 페이스를 길게 가세요. 그리고 주변에 갑자기 막 월 100만 원 받았고 여기 1000만 원 받았다 이런데 흔들리지 마시라고. 그러다가 사라진다니까? 통장 까는 사람 있어 오래 다니는 사람 못 봤어요. 네트워크 할 때 통장 까고 리크루트 하는 사람도 있어요. 열의 아홉은 1년 후에 사라져 있습니다. 그거 통장 깔라고 지 돈으로 산 거야. 이거밖에 보여줄 게 없으니까 내가 얼마 들어왔어. 이걸로 리크루팅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없는 거야, 내가 카드가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 돈을 막는다고 그 돈 중에 다 지가 산 거 지가 보여준 거라 많아요. 그런 사람에서 오래 다니는 사람 못 봤거든. 근데 비전을 제시하고 내가 꾸준히 해봤고 내가 뭐 5년을 했는데 뭐 돈은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걸 해서 내가 이런 비전이 있어. 이런 사람이 훨씬 낫죠. 아, 3개월 만에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. 오늘 못 가.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특히 건강식품은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. 지금 당장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먹고 만족해서 끊임없이, 그죠? 끊임없이. 그러려면 그만큼 내가 공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걸 먹고 그런 거 많이 한다. 막 갑자기 막 병이 낫는 것처럼 막 벌떡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더 안 먹는 거야. 그래서 좀 그런 아시겠지만 좀 투잡 개념을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퍼스트 잡이 되실 건데 투잡이니까 좀 길게 갈 수도 있다. 그래서 좀 이렇게 막 그 회사에서 푸시하더라도 페이스를 좀 지켜가시면서 꾸준히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내가 봐도 그래요. 뭐 어느 사업을 3년 했다 이런 사람한테 사 먹을 만해. 근데 뭐 3개월 됐다 그러면 하나는 사줘. 근데 그게 지속되기가 어려워. 그래서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호감 가는 목소리 만드는 비법은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